도현아. 네. 안녕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영상 찍으니까 무슨 말을 해? 뭐 말할 게 생각났어? 잘 생각이 안 난다. 아, 생각 안 났어? 네. 오늘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?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봐서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요리는 힘든 직업이잖아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게 간단하게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? 그럴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어떤 점이 좋았어? 그냥 좀 요리가 단순한 요리가 아니고 좀 그래도 오므라이스나 약간 이런 게 좀 오므라이스 그 계란도 만들 때 되게 좀 회오리처럼 말아서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아, 그래? 그럼 네. 좀 이따 회오리 오므라이스 만드는 거 한번 알려줄까? 네. 아, 그래?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자. 예, 알겠습니다. 목소리 지금 들리잖아. 네. 숨대트 되고 있지. 그러면 자 이렇게 요 중간을 중간에 오토 포커스가 맞춰지거든. 지금 네. 설정을 그렇게 했어. 일단 회오리 오므라이스를 하려면 일단 계란이 먼저 준비돼야 돼.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깬 계란보다는 이렇게 깨가지고 한번 여기 거품기로 한번 저은 후에 이걸 잠깐 둬야 돼. 네. 왠지 알아? 왜 그런지. 이렇게 거품기로 적게 되면 네. 아무래도 안에 기포가 생기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물 확 뻗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올라. 아, 부풀어 올라요?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계란을 깨서 거품기로 잘 적고 한번 싹 걸러준 후에 잠깐 냉장고에 조금 두는 게 좋아. 그래야지 거품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. 맞지? 네. 그리고 일단 준비가 있으면 계란을 여기 지금 할게. 계란 한 두 개 정도? 두 개 정도 분량이면 될 거야. 네. 두 개 정도 분량. 그리고, 요렇게. 불을 일단 켜. 불을.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닥이 평평한 후라이팬일수록 좋아. 네. 약간 울룩불룩한 거는 아무래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겠지. 맞지? 예. 그리고 기름을 조금 적당량 둘러줘. 기름은. 한 이 정도. 이 정도. 기름이 조금, 초보자는 조금 넉넉하게 두는 게 좋아. 넉넉하게 두는 게 좋아요? 이게 잘 안 돌아가거든.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. 이해 됐어? 여기까지? 네, 조금 이해 됐어요. 아, 그래? 쉬워, 이거. 엄청 쉬운 건데? 이게 좀 약간 다른 상태에서 잘 돌아가거든? 네. 지금 기름이 잘 돌아가지? 네. 이게 약간 기름이 달았다는 증거거든? 그렇다고 너무 센 불에 하면 이게 갑자기 확 익어버려. 맞지? 네. 그러면 좀 부드럽게 안 나오겠지. 나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. 좀 열이 달아올랐지, 맞지? 네, 달아올랐어요. 실패하는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닥이 뽀글뽀글 오르잖아, 네. 맞지? 그때 살짝 이렇게. 이때 불 세기가 중요한데 너무 네. 약하면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못하거든? 네. 연결이 안 돼. 아, 좀 이상해 나왔다. 그래도 진행할게. 네. 좀 이상해 나왔다. 아니, 그래도 되게. 아, 그래? 네. 자연스러운 데 그래요? 아,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돌릴 때 네. 계속 연결돼야 돼. 아, 연결이 돼야 돼. 뭔지 알지? 중간에 이렇게 내가 돌려버리면 테두리는 이렇게 안 익은 상태 될 거 아니야. 아, 네. 근데 그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렇게 말아 올라져 와야 돼. 일단은 조금 뭐 실패작인데 일단은 이해됐어? 예, 이해됐습니다. 별거 없지? 예. 아니, 잘 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. 맞지? 그런 거 아니야? 오늘 영상 여기까지.